다 죽었어. 자, 첫 캐스팅 합니다. 뚝딴바리님이 샤방샤방. 저는 이제 민물새우 쓰다가 망상어가 한 마리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강냉이로 바꿔버렸습니다. 이거 이 초리떼 이거 이 초리떼 어떻게 할 겁니까? 이거 이 초리떼 어쩔? 이 초리떼 어쩔? 이 초리떼 어쩔? 아 형님, 장태 형님 서운합니다. 어이야, 이 초리떼 어쩔? 이 초리떼 어쩔? 꾹꾹이 어쩔? 와, 이거 좋다. 저, 오이야, 챔돔, 챔돔. 어, 이 꾹꾹이 어쩔 겁니까? 어, 사이즈 좋다. 유후! 대상어 성공. 이 제가 뭐 끄신발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딱 바닥 수심만 맞춰놨거든요. 근데 저 딱 턱이 있어요 앞에. 턱 앞쯤에서 진짜 이렇게, 그러니까 참 이 사이즈 참돔의 입질이 아니에요. 진짜 이게 또 턱에 걸리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. 살 들었는데, 아 빡 안 했어요. 빡도 안 했어요. 진짜 챔질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. 굴님 안녕하세요. 챔돔 한 마리 했습니다. 대참 아니냐? 아니 근데 진짜 저런 참돔이면 어디 가서 진짜 갯바위에서 낚시하면 이렇게 갖고 가야 되거든요. 근데 딱 턱 앞에서 싹 진짜 이렇게 낚싯대 싹 이러고만 들었죠. 이러고만 들었는데 막 그래도 이렇게 막 안 갔어요. 진짜. 근데 딱 이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챔질 이렇게 했거든요. 이렇게 했는데 그 챔질 이렇게 했죠? 거기서 참돔이 빡도 치고 가지도 않았어. 진짜 그냥 묵직하고 요 앞에서 이제 살살살 오는데 이거 감실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유후! 왔어. 아. 오케이. 잠깐만. 이게 숙이면은 여기 옆발이라서 목도 감시면 40. 참돔 같은데? 강냉이요. 지금 민물새우 안 돼요. 아 형님 강냉이 써야 돼요 무조건. 지금 네, 좀 묵직한 참돔 같은데. DH 장비님이 왔어. 와 미치겠다. 예 네, 미치겠어요 형님. 나 지금 이 느낌 때문에 낚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. 야, 감시 아니냐? 아. 으아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그래요?
사진 찍고 싶어. 사짜 되겠습니까? 아, 다행이다. 뜨채님이 참이에요. 참이네. 나 딱 실루엣 보고 살짝 감인가 했거든요. 참이네 참. 40 넘겨버렸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40이 훌쩍 넘습니다. 우후! 아, 강냉 지금 민물새우가 그냥 찌가 선생님이 창동의 나이스 찌가 깔짝깔짝 진짜 미세하게 깔짝깔짝해서 막 흘렸어요. 근데 이제 살아있나 살살 걷어봤죠. 없어. 그냥 민물새우가 녹아버려요. 그래가지고 강냉이 이번에 꽂았거든요. 저 멀리 흘려가지고 찌 살짝 안 보였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한 번 싹 안 보여요. 그래서 싹 드는데 원줄 가는 느낌이 이렇게 싹 와요. 딱딱 빡. 감사합니다. 이게 9시에 나오니까 뭐 잠깐 낚시했는데 1시야. 와, 오케이. 왔어. 왔어, 형님. 일로 오세요. 왔어요. 하나 왔어. 감입니까, 참입니까? 아, 감성도 같아요. 야, 감 같은데? 왔다. 형님, 형 조금 일로 오셔도 돼요. 형님 조금 왔다.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. 아, 나이스. DH 장비님이 감시다. 감시 같은데? DH 장비님이 꾹꾹 하노. 뭐야? 아, 강냉이? 나이스. 오케이. 왔어. 왔어. 아, 가늠이 안 돼요. 이것도 거의 뭐 50m 올려서 잡아서. 그림처럼 감시하라. 아, 아니 안 해도 돼요. 찌깐합니다, 찌깐해. 속담바리님이 나 있다 나 있다. 마감 찬범입니다. 아이고 파리야. 올리세요. 아, 고맙습니다 형님. 아, 이쁘다. 뭐 좀 잡고 재밌는다. 아, 좋아. 아, 이거 안 뺏어도 돼. 아주 좋아요. 넌 행복한 사람님이 방장님이 1등 하는 게 말이 됩니까? 분발하세요. 알겠습니다. 이런 날도 있습니다. 자. 이제 또 계속 흘리고 이제 제 라인이 많이 없어요. 그래도 한 60-70m까지 흘릴 수 있거든요. 한 50m? 50m 딱. 한 50m 흘렸거든요.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제 멀리 가면 너울이 살짝 있잖아요. 그럼 찌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. 그래서 찌 싹 안 보였어요. 그래서 고기가 있나 없나 딱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는데 원줄 짜라락 느껴져요. 베일 딱 닫고 빡! 또 시작해. 조용히. 알았어. 조용히. 진짜. 오케이. 이제 우리 라면 한 그릇 하고 합시다. 어? 하나 하신 듯? 왔다. 행복 유나 서우님이 호비 능장 사 잘 됐나? 호비, 님이 유나 형님 안녕하세요. 아, 찬놈. 아, 지치. 우후. 와, 지치 사이 좋아. 호비, 님이 그냥 그럭저럭 됩니다. 행복 유나 서우님이 왔다. 아, 네, 참돔보다 더 큰 것 같은데? 자. 와, 형님 느낌이 어떤가요? 손만 별로. 손만 별로.
이칠 되겠네. 이칠. 와, 그러면 저 민물새우를 저 쥐치가 다 뜯어먹었구나. 민물새우가 녹아버려요, 진짜. 왔어. 왔어, 왔어. 잠깐만. 찍어드려야지. 밥 먹어야 되나? 지금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왔어. 먹어. 또 놈이다. 감성돔이다. 와. 와. 들채. 어. 오, 그러면 안 됩니다. 드디어 감성돔. 1등. 야, 나이스. 와, 감성돔이 나왔어. 박수. 형님 한마디 해주시죠. 서베이트님이 방송에서 이리 많은 고기를 보다니 히히. 이거 밴드 있거든요. 진락선상. 그 밴드에 진락선상 검색하시면은 밴드 남 거기 가입하시고. 독배 한번 달리세요. 왔다. 아, 나이스. 이제 멀리서 안 먹는다니까요. 뚝단바리님이 진짜 빨리 드신당 디귿디귿. 이제 멀리서 안 먹어. 내가 오, 좋다 좋다. 싸이 좋다. 너는 곡 한샤람님이 힘세 죽인다. 뚝단바리님이 왔다. 너는 곡 한샤람님이 사이즈 맞추시면 킥뷰 드릴게요. 지금 저거 사이즈 아직 얼굴 안 보이니까 사이즈 맞추시면 킥뷰 플러스 마이너스 2cm까지 해드릴게요. 아, 참돔이래. 너는 곡 한샤람님이 44. 뚝단바리님이 35. 허베이트님이 45. 형님들 무효. 무효. 와. 안 되겠다. 자, 뭐 있어? 못자 가까이 되네요. 와, 좋다. 와. 야, 왔습니다. 형님 눈자로 봤을 때 몇 cm 정도 될까요? 45. 45? 와. 뚝단바리님이 고기 보여주세요. 와. 오셨죠? 형님 오늘 이거는 무조건 유튜브 각이거든요. 그 배 홍보 한번 영상 한번 살짝 멘트 한번 해주세요. 아, 그 전락선상 호라고 보내줘. 안 한다. 아이 됐대. 밴드 회원만의 가격이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. 가자! 왔어! 왔어! 와, 좋다! 아이고, 와! 지금 손 올려놨어요, 지금! 지금 손 올려놨어! 아우, 꾹꾹이 좋다. 참돔이네, 그죠? 아이고. 저 영상 잘 나오나요? 너는 곡 한샤람님이 오늘 무슨 일이고? 오늘 복날이. 이 선장님이 또 자리 포인트 기가 막히게 잡았잖아. 에? 여기서 못 잡으면 또, 그죠? 문제 있지. 사람님이 팔로미 기가 막히네. 내가 두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낚시를 못해. 다리가 안 좋아. 아, 대체 많이 왔어. 아, 나 못가. 어때요? 아, 손에 이제 힘이 살살 빠지고 있어. 야, 먼저 잡았지. 네, 이것도 한 50m 흘렸어요.
내가 본사장님 때문에 죽겠다. 와 참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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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돔. 끝이 안 되죠. 넌 행복한 사람님이 이것이 진락선상이구나. 아 이것이 진락선상이죠. 아, 아 이거 팔이 다 빠졌어. 진짜 농담 아니고. 들어옵니다. 고맙습니다, 아, 형님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잠깐만요. 이미 에드 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렇지. 사베님 추천으로 왔다고. 뚝담바리님이 박수. 지금도 한 50m 흘렸거든요. 빨리 치우고 말해. 아, 형이 한 번 해야 돼. 근데 50m 정도 흘렸어요. 근데 찌가 안 보였어. 찌가 안 보였는데 나는 그냥 놔뒀어요. 그냥 원줄 갈 때까지 놨어요. 한참 한 진짜 찌 안 보이고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. 결국엔 찌 원줄 싹 빨라지더라고요. 그냥 빡 당겼지. 요거 나왔습니다. 자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형님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오늘만큼만 고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다음 갯바위에서 봅시다. 형님 오늘 감성돔 소감 한번 하시죠. 소감 없다 들으셨죠?